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 명품백은 몰카 공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비후보 한동훈 장관의 워딩을 전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입니까? 디올 명품백 수수가 몰카 공작이라고 어줍지 않게 영혼 털린 발언을 했더군요. 최 목사가 미리 디올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는데 그거 안 받겠다 또는 안 만나주겠다 뭐 안 만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 목사가 대기하고 있을 때 안 만나겠다고 돌려 보냈거나 경호실 직원이 디올백을 못 갖고 들어가게 했거나 들고 들어왔어도 즉시 돌려줬으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욕망을 욕하거나 경호실이 구멍난 보안 시스템을 탓해야지 웬 몰카 공작 타령입니까? 대통령 부인의 물리욕 희석 방안, 경호 시스템 강화 방안이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답입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물어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해당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역시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고작 김건희 호위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 물타기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과 독선이 짙게 배어있는 태도입니다. 공직자 자격도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